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라시아 댓글 뉴스.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, 개기자 황영진입니다. 슬리피, 전기수도 다 끊겨요. 래퍼 슬리피와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매체에서는요, 슬리피가 전기와 수도 그리고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생활고를 보도했습니다. 이에 대해 TS 엔터테인먼트는요, 슬리피의 어머니 병원비를 수차례 대신 내는 등 개인 생활비와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해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 달렸습니다. 난 또 제목 보고 무슨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라도 되나 했더니 꼴랑 몇십만 원씩 수준. 그나마도 다 내준 것도 아니고 반반 부담. 슬리피 데일 40인데 사람 보고 구걸하게 만들고 그게 무슨 회사냐. 9대 1 연예인 구 소속사 이름 봤어도 소속사 구 연예인 이름 처음 보네. 유진박이 생각나는 건 무엇일까? 왜 받은 돈을 구걸하듯 매번 요구해서 받아야 하나요, 세상에. 진짜 연예인 걱정 안 하는데 슬리피는 너무 불쌍. 유일하게 걱정해야 하는 연예인 슬리피. 조선시대 노비도 먹을 음식 재워줄 집 다 주고 10년 동안 일하면 문서 찢어주는데 10년 동안 노예 생활시킨 TS는 답이 없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회사에서 돈을 주었다고 하고 슬리피는 돈을 못 받았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제가 개작두를 대령해야겠습니까? 라고 아이디 판간포천총리께서 달아주셨습니다.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어쨌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슬리피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늘 도시락 3개를 싸가지고 합니다. 안타깝네요. 지금까지 대라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.